승리 투수의 요건이 달려있는 원태인의 5회. 원태인의 현재 투수는 82개. 왼쪽 높은 포물선 좌익수 주의 구간에서 잡아내면서 3아웃. 원태인이 15개째 아웃카운트를 처리하면서 15승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트 끝에 맞으면서 떴고 우익수 윤정빈 잡아내면서 원태인이 6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원태인 선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원태인 선수도 그 환호에 화답을 해줬고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그아웃은 돌아왔는데 정대현 코치가 원태인 선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을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보면은 완이 한 이닝을 더 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원태인 선수의 좀 의미심장한 손짓이 있었습니다. 한 이닝 더 갑니다. 그러네요. 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이세근이 형 개그 캐릭터였어요. 약간 좀 욕심내고 있습니다. 예. 부자욱에 타고 이번엔 오른쪽! 높게 떠가는 이 타구는 담장 밖에서 뵙겠습니다! 부자욱 선수가 홈런을 때리고 나서였습니다. 원태인 선수가 강민호 포수에게 다가가서 악수도 하고 이 의미가 뭐였냐면 형님 오늘 고마웠습니다 였습니다. 투수가 바뀌었거든요. 앞서 이제 이태근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 한 번만 봐주세요가 오히려 맞는 게 아니었나. 네.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진 않고요. 홈런이 나왔기 때문에 점수차가 이제 여유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섯 번째 이닝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한 이닝을 더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었는데 구자욱 선수의 홈런이 터진 이후에 강민호 포수에게 오늘 임무는 다한 것 같다는 또 그런 그 이야기 서로 나눴고요. 또 투구 개수 또한 딱 100개를 맞췄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잘 바꿔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원태인의 15승 그리고 플레이오프 직행까지 아웃카운트 단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는 삼성 라이언스입니다. 김지찬 선수의 눈이 이렇게 동그래진 걸 보면 확실히 1이닝 더 가겠다고 이때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구자욱 선수의 연타석 홈런까지 원태인 선수가 다승 단독 선두에 오르기 직전입니다. 김건희의 석점 홈런이 터지면서 한 점 차까지 육박해 들어오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원태인 선수의 15승이 걸려있는 아웃카운트 하나. 과연 이 승부는 어떤 결말을 기다리고 있을지. 주자 뛰고 스윙 삼진! 이렇게 경기 끝! 어려웠지만 삼성 라이언스가 2위를 확정하면서 삼성 라이언스 2024년 플레이오프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김지현 선수가 올라와서 확실하게 잘 막아줬습니다. 이게 올 원태인 선수의 15승을 지켜준 거죠. 오랜 기간 삼성 라이언스의 버팀목이었던 구자욱의 연타석 홈런 그리고 뉴 에이스 원태인의 15승 선물 같은 승리로 플레이오프를 확정한 삼성 라이언스입니다.